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주제로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남우 회장은 이번 두산 분할 합병권은 한국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약탈적 자본거래라고 언급했습니다. 천준범 부회장은 주재 발표를 통해 이번 사안을 불합리한 거래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엄정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산 밥켓의 외국인 주주였던 테톤 캐피탈의 션 브라운 이사도 이사회가 이런 사안을 승인했다는 것이 실망스럽고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산그룹은 이달 중순 두산 밥켓 로보틱스 합병 등 개편 계획을 밝혔습니다.